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소렌토 R 구형입니다. 자, 키로수는 302,045km 탄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 견인대에서 들어왔어요. 견인대에서. 자, 연식 한번 볼까요? 연식 2003년식입니다. 2003년식. 자, 이렇게. 자, 한번 보시면 펜벨트가 다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펜벨트가. 자, 요거 작업하는 거. 펜벨트 작업. 펜벨트를 교환하면서 왜 끊어졌을까요? 이 베어링들이 윤활 작용이 잘 안 돼서 고착이 되면 이 베어링들이 잘 안 돌겠죠. 지금 베어링이 기본적으로 5개, 8개가 들어갑니다. 총 8개. 이게 8개 들어가는데 한 개가 망가졌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저게 보이는 게 지금 한 개가 망가졌어요. 요 베어링이 지금 요 베어링이 다 베어링 자체가 다 사람으로 하면 관절이 다 부드럽게 안 움직이는 거죠. 여기 때문에 벨트가 다 미끌리면서 타버리면서 벗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불도 났습니다. 이게 살짝. 차주분께서 불은 이렇게 살짝 꺼셔가지고 견인해서 지금 들어왔습니다. 아, 요거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펜 먼저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10mm 4개. 이렇게 살살살 돌려서 손이 겨우겨우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네 개를 다 풀은 다음에 작업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펜 프로펠러 지금 이제 뛰고 있어요. 세 개는 풀었고 마지막 한 개 제가 시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풀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네 개 볼트 10mm 풀면 이렇게 펜이 나옵니다. 열 시켜주는 펜입니다. 펜. 자, 그걸 띄고 나면 이렇게 베어링, 발전기 베어링, 원의 베어링, 아이들 베어링, 그 다음에 이거 파워 컴프, 핸들 가볍게 해주는 파워 컴프 베어링, 요건 오토 텐셔너 베어링. 자, 요건 워터 펌프. 여기에 이제 크랑크 플리. 요게 또 아이들 베어링. 여기도 아이들 베어링. 자, 원인은 요게 나갔다 그랬죠. 요게. 여기 완전히 고착돼서 다 이렇게 분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 컴프레셔 요거 잘 돌지 않아요. 자, 요거 작업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교환하려고 이렇게 통으로 다 지금 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렌치나 스파나로 이렇게 다 볼트는 17mm 볼트는 다 유림 시켜놨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 베어링 뺐고요. 자, 이제 오토 텐션은 8mm 육각 렌치, 8mm 육각 볼트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토 텐션어. 자, 그다음에 이쪽에 이쪽에 아이들 베어링. 볼트가 맞았으니까 자석으로 이렇게 싹 잡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원인은 요거예요. 요거 완전히 이렇게 보이시죠? 완전히 이렇게 베어링이 형체가 없어졌어요. 형체 자체가. 요게 원인입니다. 자,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품하고 고품하고
자, 고품은 요 앞줄 거. 자, 요 베어링이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신품은 뒷줄 겁니다. 각 볼트가 한 개씩 들어가고 8mm 육각렌치로 자, 볼트 조임을 할 겁니다. 자, 원인은 요거예요. 요게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요게. 뱅뱅뱅 도는 걸거든요. 이렇게. 아, 요거 조립할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오토 텐션업. 자, 8mm 육각으로 조이고 있어요. 자, 육각에도 센터가 있어요. 센터 볼트가. 그 센터 볼트를 맞춰서 이제 육각 렌치로 볼트 조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가조립 하고요. 다음에 이제 아이들 베어링 조립하겠습니다. 자, 아까 고장 원인 아이들 베어링입니다. 위에 아들 베어링. 자, 손놀림이 빨라지고 있어요. 자, 최대한 시간을 벌려고 제가 손놀림 빨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 위에 거. 자, 이쪽은. 자, 제가 왼손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위치 좀 옮겨서 오른쪽으로. 자, 이렇게 일단 가조립한 상태입니다. 아이들 베어링 오토 텐셔너, 아이들 베어링 3개, 오토 텐셔너 4개까지 다 조립하고요. 이제 팬 이거 열쇠 켜주는 팬 풀리까지 다 이제 조립을 한 상태입니다. 이제 여기서 벨트를 걸면 됩니다. 벨트가 근데 싱글 완 벨트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한 번에 다 걸어야 됩니다. 요거 걸고 나서 제가 또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 이제 벨트까지 이제 다 걸었습니다. 이게 벨트가 한 개로 이렇게 조종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체가 다 이렇게. 이게 잘 공간이 없어서 잘 보이지는 않죠. 그래도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담아 볼게요. 아, 이렇게. 자. 자, 안녕하세요. 벨트가 끊어지게 되면 이렇게 계기판에 시동이 걸려 있어도 전체적인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보시면 시동이 걸리면 자, 기본적인 불들은 다 나가죠. 자, 이렇게. 그리고 벨트가 끊어지게 되면 브레이크도 안 듣게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자, 이렇게. 베어링 4개 하고. 자. 펜벨트 하고. 자, 이렇게. 다 교환하고 나서 시동을 이렇게 걸었어요. 시동을 걸어서
이렇게 해물토들이 잘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렌토 구형 해물토 다 끝내고 우리 차주분께 기쁜 마음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